자, 2번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어휘 적절성 문제는요. 딱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맨 앞줄에 주제문을 던져주고 그 주제문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다. 정답이 밑줄이 다섯 개인 경우에는 잘안 되면 물론 이제 잘안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잘안 되면 반대말을 집어넣어서 말이 자연스러우면 그게 틀린 경우가 많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반대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제로 끌고 가는 게 있고 다음에는 뭐예요? 이분법으로 끌고 가는 게 있다. 이두 가지만 생각하고 쓰면 다 됩니다. 그냥 읽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거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읽었으면 좋겠고요. 온도, 화씨 54도의 온도는 인듯 보인다예요. 인듯 보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심이잖아. 그치? 어피어가, 뭐 중학생, 안 해도 이렇다. 아이, 할게. 형용사나, 후부정사나, 대절이나, 잘 써줄게. 아이. 대절이나, 그지? 아니, 이런 거는 고민을 많이 해. 정말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그치? 뭐, like 명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쓰면 이형식 동사가 돼서 인듯 보인다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인듯 보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지?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그럼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피어 딱 등장하면, 아, 겉은 이런데, 그럼 속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법과 같은 마법의 스레스홀드, 문턱이다. 문지방이야. 그치? 문지방. 그럼 문지방, 이렇게 써볼까요? 문지방. 문지방이 의미하는 게 뭐야? 경계선이죠. 그렇죠? 이거를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해요?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그렇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지? 그런 기준이 되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잘안 생기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생길라 말라, 생길라 말라 하는 그 임계점에 있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한 3년 있다 끝나는 거죠, 졸업하고. 자, 예를 들면, 뭐, 할말다 했네요. 갑자기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몰라요. 인듯 보인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문지방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문지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뒤집어서 얘기하기도 좀 모호한 상황이에요. 지금 첫 문장에서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첫 문장에서 예를 들면 하니까 위에서 할말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잡아야지.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갑자기 예를 들다는 건한할말다 했다는 얘기거든. 아,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죠. 머릿속에 수년 동안 부정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하지만은 이게 더 봐야 될것 같은 상황이네요. 예를 들어 높이는 여름에서의 높이 이름은 안 되죠. 한창일 때죠. 한창일 때 한여름 때 하면 돼요. 여름이 한창일 때 빌로잉 출렁거리는 매도우, 목초지, 가득 차 있는, 이 풀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것들은 서식지다. 무엇을 위한? 얘네들의 서식지다. 근데 그건 제공한다. 뭐를 제공하냐? 오케스트라 백드랍을 provide A with B를 쓰고 있네요. A에게 B를 제공하다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인 백드랍 배경에 그들의
쇼핑, 찍찍거리는 소리를 제공한다. 뭐 1번은 일단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지네요. 그러나. 자, 그러나라고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말은 뭐가 나올까?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프는 컨스턴트 바이노미스. 나왔네요. 네버죠. 보자마자 네버죠. 네버의 의미를 가진 것. 바이노미스. Anything but. Anything but. 또 뭐가 있냐? On no account. 하프로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하잖아요. 하프로 ING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by all means는 뭘까요? 내용이 쉬운 것 같아서 단어 나왔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must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죠? By means of는, 요것도 나오죠. By means of는, 무엇 무엇에 의해서, 그냥 by야. mean에 대해서 할까? 안 듣겠죠? 알았어. 나중에 할게요. 어휘어법 시간에. 자, 결코 컨스턴트 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일정한이란 뜻이잖아.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프가 뭐예요? 여기서 사운드스케이프가 오케스트라 백드랍이죠. 이게 항상 일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로 열고 요까지 닫고 분리부정사 쓰고 있죠? 그죠? 투 부정사 사이에 부정사를 분리했어요. 이거 세모라 그랬어요. 선택적으로 풀어야 돼. 딴게다 맞으면 틀리고, 딴게 틀린 게 있으면 맞고,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아요. 분리부정사는. 학계에서는. 우리만 인정하고 쓰고 있는 거지. 정말로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dissent, 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dissent, 괜찮은. 뜻이 많아요. dissent가. 그냥 괜찮은 반대말 투어 그지 같은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은 소리를 정말로 만들기 위해서 뭐 때문에 온도가 최소한 화씨 54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 54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즉, 임계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마법과 같은 문턱에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지. 뭐야, 그리고 점, 아, 이거 점, 이거 아니지, 그치? 아, 이거 나 문장이 왜 끝났나 하고 보고 있어. 하씨. 어? 처음인데? 이거는 뭐야? 그냥 때문에 하고 그냥 끝났네요. 그죠?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멋진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고 끝났어요. 여기 이제 이어지는 건데 점 찍고 중요해서 따로 문장으로 썼나 봐.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얘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니다. 온도가 유지돼,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근데 그렇지는 못하죠. 만약, 추워지면, 예시죠. 예시. 그것은 추워지면, 뭐 되게 쉬운 느낌인데, 문제가. 그죠? 내가 흥분이 안 되네요. 그죠? 당신은 barely, 부정어죠. 듣지 못한다. 추워지면, 듣지 못한다. 맞네요. 그죠? 뭐, barely, rarely, carelessly,
하들리 도치하면서 다한것 같은데 셀더 좀처럼 어마하지 않다. 나는 좀처럼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영어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리틀 휴 거의 어마하지 않다. 뭐예요? 나는 영어를 거의 나는 교회 거의 가지 않는다. 교회 안 간다는 얘기잖아. 부정어에 준한다. 그래서 준 부정어 외우세요. 그렇죠.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당신은 듣지 못하겠죠. 뭐를요? 새소리겠죠. 이게 무슨 단어예요? 알게 모르게 새소리죠. 끽! 끽! 의성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치? 새 우는 소리가 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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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치? 뭐로부터 새소리를? 이러한, 하이니한 뮤지션. 이러한, 하이니한 뮤지션.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얘가 뭐겠어요? 비즈가 있으면 바로 앞 문장에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뭐 얘네들이겠죠. 그죠? 야, 이거 읽었니? 읽었죠. 그죠? 저기 그래소퍼 하면은 이제 메뚜기예요. 그리고 크리크 하면은 귀뚜라미입니다. 일단 이렇게 읽고요. 좀 흥분이 안 되고 있어. 재미가 없어졌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콜드, 불, 자, 차가운 피가 흐르는 생물, 냉형 동물로서, 냉혈 동물로서, 그래스 고퍼는, 레귤레이트, 자, 조절하다, 조정하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됐죠? 플러스, 통제하다, 규제하다까지 쓰세요. 그리고 화살표 하세요. 뭔가를 안 하는 느낌이야. 못하게 하는 느낌. 이제 하는 느낌이 아니라 못하는 느낌이라고 쓰세요. 레귤레이터 나오면 자 그들 자신의 몸의 온도를 레귤레이터 할수 없다. 그치? 레귤레이터 할수 없다. 뭔가 막 통제를 할수 없다는 얘기죠. 추울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자기 몸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get going, 요렇게 밑줄 꺼볼까? 자, 이런 것들도 get ing야. get ing, 뭐뭐 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잖아. 그죠? get이 우리 앞부분에서 했잖아요. 그죠?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나오면 move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콜로케이션으로 쓰이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move의 뜻이 강해요. get이. 그런데 get ing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야. 거기에다가 가는 느낌이 더 있어. 그럼 움직여 갔다 이러면 돼요. 그냥 그 의미를 조금만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늘 무엇을 시작하다 이래도 되고요.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단지 정말 뭐할때 활동해야 돼? 그 매직 스레스홀드에 도달해야겠죠. 54도에 도달해야겠죠. 그렇죠? 그것이 충분히 따뜻해져야겠죠. 지금 추울 때 못한다 라고 했잖아. 그럼 따뜻할 때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런 것도 나와요. 어려운 것만 나오진 않고 이렇게 이제 유치원 수준으로도 나옵니다. 그럼 땡큐죠. 그들의 몸이 움직임은 더 빨라지겠죠. 그쵸? 활동을 해야 되니까. 더 빨라지고, 무엇과 함께? 온도와 함께. rising temperature. rising. 여기서 rising 같은 경우도 언어 선택할 수 있겠어요? rising? 온도가 오르는 거잖아. 그치? 더 빨라진다. 더 빨라진다는 이제 활동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야기시켜. 이렇게 읽으면 되죠.
분사 구문이니까, 그리고 야기시켜요. ever, ever, 요렇게 해서 강조죠. 자, 앞에서 온도가 오르면 더 빨라져. 얘가 원인이야. 그 결과, 약하면 안 되겠죠. 약한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나게 떠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이제 더, 뭐 본문에 나온 거 패스터도 괜찮고 뭐 스트롱거도 괜찮고 그죠? 뭐 래피드도 괜찮고 이런 말로 써야 돼. 약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건 만들어냅니다. 뭐를 만들어내? 찌르는 소리를 만들어내요. 어디에? 자, depending on. 아예 외우세요. 전치사. 뭐뭐에 따라. 따라. 또는 따라서. 상대적. 타입에 따라서. 디펜드에 관한 건안 합니다. 앞부분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바꾼다. 뭐를요? 프리퀀시, 주파수야. 무엇을? 톤. 무슨 톤? 만들어진 톤. 자. 더비더비가 나왔네.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운 거.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치? 재미가 없었는데. 문법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바로 백씹기 하세요. 그것이 더 따뜻하면 할수록 원인이야. 원인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따뜻하면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죠? 자, 이때 그러면 날씨를 나타내니까 is, being, 칭 주어고, 따뜻하면 피치는 더 높겠죠. 이렇게, 아이고, 동사가 없으면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맞습니까? 시험 문제 쉽게 내면 맨 마지막 요런 것들도 빈칸으로 내요. 중학교 수준이죠. 이렇게 내면.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쉬운 문제도 나오고 다 어려운 문제만 나는 건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몸풀기로 아주 좋았던 문제입니다. 뭐 내용도 없고 그지? 여기서 스레스홀드 가지고 우리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할때 on the stress of ing. On the stress hold of ing. On the brink of ing. On the budge of ing. On the edge of ing. 전부 다 be about 초부정사. 뭐뭐 할 찰나다야. 뭐뭐 할 찰나다. 지금 문지방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딱 넘어설 찰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막 시작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뭐 할 찰나다. 이렇게 외워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